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의 첫 번째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4일 세계적인 식품 사료 제조 기업인 중국 바오디사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340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산업협력의 중심지인 새만금은 국내는 물론 세계로 성장해가는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바오디사의 새만금 지역 투자 결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첫 번째로 입주하는 중국 기업이 될 바오디사는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해 생산시설이 완공되는 내년부터 사료 첨가제 및 의약품 원료인 고기능성 단백분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 552억 원을 확보해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